직장에서 일하면서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이 좀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든가 인정받고 성과를 내게 되죠. 자, 이렇게 직장에서, 네,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특징.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내에서 정말 동기부여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동기부여 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한 실험인데요.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 중에서 그왜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고 예, 그냥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 찍은 거를 보면서 판독해주는 의사분들 아시죠? 예, 영상의학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그냥 필름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그 환자의 나이라든가 성별, 그리고 뭐 어떤 간단한 뭐 의심되는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정보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평상시 그렇게 진단했던 분들한테 새로운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보를 하나 더준 거예요. 어떤 정보를 줬냐면 그 환자의 사진을 찍어서 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냥 그 환자 그냥 이름하고 뭐 성별, 나이 뭐이 정도만 보고서 이렇게 진단을 하다가 그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진단을 하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진단율이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진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제 많은 심리학적인 이제 토론들이 있었겠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내가 진단하는 이 사람이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조금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실험을 또 다른 병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 도구를 챙겨주는 그 일을 하거든요. 수술 도구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챙기다 보면 이렇게 좀 잘못 챙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도구를 챙기면서도 이 도구가 어떤 의사가 사용하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챙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챙겨놓은 걸 가지고 의사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그 도구를 챙겨서 어떤 의사가 사용하게 되는지를 알게 했고요. 그 의사가 또 간호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는 도구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술 도구를 챙겼을 때는 그 실수를 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그 결과랑 비슷하게, 그렇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또그 사람을 직접 얼굴을 보거나 만나게 되는 순간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활력 있게 일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실험들을 보면서 정말 미국의 정말 유명한 그 심리학자면서 유명한 그 사회 심리학자죠. 애덤 그랜트라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책을 내셨죠. 그 번역이 들어왔는데 그 애덤 그랜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느 회사든 간에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막 소진되지 않고 열심히 의욕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의욕도 증가되고 훨씬 더 활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예, 중요하죠. 예,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훨씬 더 의욕적으로 동기부여 될수 있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리더분들 그리고 CEO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또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항상 함께 깨우치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함께 더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